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에 있는 손석용 선수가 내려오면서 중원의 숫자 싸움을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윤민호. 자 윤민호. 자 잘 열어줬어요. 오른쪽 대시합니다. 김혜성 넷! 아! 김혜성!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을 김포입니다. 자 지금은 측면에서 굉장히 상대 허를 찌르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했고 네. 정말 이렇게 낮고 빠르게 가면은 사실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한 크로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혜성 선수가 사실은 저 위치에서 슈팅을 가져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슈팅이라고 보기보단 조금 크로스의 목적이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지금 그 킥이 굉장히 낮고 빠르게 가면서 수비가 반응하지 못하게 굉장히 좋은 마무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그라운드가 조금 미끄러웠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땅볼로 저렇게 빠르게 빨려 들어가면은 아 키퍼 입장에서 대처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올 시즌 이 3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굉장히 좋은 킥력을 보여줬던 김혜성인데 자 정말 이 좋은 킥력을 이번 장면에서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그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윤민호 선수의 돌파가 너무 좋았고요. 아 잘 열어줬어요. 스피드를 살려서 아 지금은 크로스를 노렸던 것 같은데 굴절이 되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네. 자 지금은 수비 맞고 들어가면서 김혜성 선수에게 럭키 득점이 한 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포는 자신들이 흐름을 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득점까지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여줬고 자, 잘 네, 붙였습니다. 터치, 네. 자 지금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자 역시 크로스입니다. 역시 네. 이 FC 목포는 크로스를 올린 상황에서 이 중앙에 위치하던 이영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침투를 했고 이 그 과정에서 이제 PK까지 얻어내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또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오늘 김혜식 선수가 왼쪽 공간에서 뭔가 할 것 같았거든요. 아 결국에는 킬링 크로스를 찔러줬고 자 그 패스를 받았던 공격 과정에서 또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야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 크로스가 좋은 김혜식 선수임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김포 FC 선수들이 좀 쏠렸습니다. 네.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이영찬 선수가 파고 들었고 결국 김동욱. 김동욱. 김동욱 슛! 골! 골! 동점골! 김동욱! 자, 김동욱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골을 터뜨렸고 이렇게 되면 시즌 2호 골을 기록하는 김동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재밌어집니다. 자, 역시 김동욱 선수가 이제 김포 FC 상대로 득점을 했었는데요, 2라운드 때. 그 이후에 또 오랜만에 2호 골을 기록하면서 이 김포 FC에 대한 어떤 좋은 인상을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앞선 경기에서 김해는 실축을 했다고 해서 비슷한 기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흐름을 이어가서 득점까지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사실 김포에서 데뷔전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투입했다는 것은 감독의 어떤 신뢰를 또 보여줄 수가 있고 그에 보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보답하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후반전 5분 남아 있습니다. 이슬찬 가까운 쪽 봤고요. 네. 높게 뜬 공. 네 흘렀어요. 슛! 잡다! 이어! 와 정말 이거 이 세트피스 찬스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고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뒤에 혼자 남은 이런 찬스 놓치지 않고 마무리합니다. 자 저희가 뭔가가 더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교체에 들어온 한희혁과 이슬찬이 코너킥을 얻어냈고 이슬찬이 또 코너킥을 맛있게 전달했는데 자 이용 선수에게 꿀이 떨어졌습니다. 자 사실 전반전에 이용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긴 했지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인에게 있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득점까지 이어진다면 오늘 경기 집에 가서 아주 편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 잘 붙여줬고 높게 뜬 공이 자 이용 선수에게 배달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 헤딩으로 세컨볼을 다시 넣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FC 목포 선수들의 이 수비수의 클리어 미스로 흐르면서 또 실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용 선수에게 노마크 찬스 절대 놓치지 않죠. 자 비록 수비 자원이긴 합니다만 오늘 골 취소 장면에서도 그렇지만 득점 감.